자, 이번 시간은 이 스크립트의 그 기능 중에, 명령 중에 동작에 해당되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무언무언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언무언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프라이트에, 현재 이 스프라이트가 있죠. 자, 이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요건데요.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것을 스테이지로 옮겨놓고, 자, 여기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블 클릭하는 것에 따라서 여기 있는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고 있죠. 만약에 고양이를 좀더 많이 움직이고 싶다면 여기 있는 10을 100으로 바꾸고,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마이너스 음수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뒤로 가고 있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고양이를 마우스 그 키보드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에 따라서 고양이를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벤트는 우리가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고 이벤트 시간에서 살펴보겠지만 뭐,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걸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이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명령어를 만들어 놓고, 마우스를 이 스테이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 자, 제가 여기 있는 오른쪽 키를 누르면 그거에 따라서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반대로 뒤로 옮기고 이 고양이를 뒤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 명령어 세트를, 저 그룹을 하나 더 만들고 여기 있는 오른쪽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왼쪽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복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장 모양이죠. 이걸 클릭해서 여기 있는 요 스크립트, 즉 명령어를 클릭하면 이 명령어와 똑같은 것이 하나 더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게 오른쪽 화살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자, 왼쪽 화살표로 하게 되면 자,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변경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야겠다 그러면 뒤로 가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키보드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고양이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명령이라고 할수 있는 이 무언무언만큼 얼만큼 움직이기라고 하는 이 블럭의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